LG 중지 키워온 단감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하룻밤 사이에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밀양의 한 농장에서 빚어진 일인데 농산물 전문 절도단의 짓으로 보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단감 농가. 지난 10일 아침 농민 주동수 씨는 과수원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00평에 이르는 과수원 곳곳에서 단감이 뭉텅이로 사라진 것. 전날 낮까지 멀쩡했다니까 불과 하룻밤 사이 빚어진 일입니다. 그 심장이 묻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도 다 풀리고 해서 그래가 경찰을 부르고. 이렇듯 탐스런 단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빈가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상품의 단감만을 싹 골라서 몽땅 가져가 버린 겁니다. 없어진 단감은 적게 잡아도 수십 박스 분량,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장 수매날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드나든 차량 흔적과 곳곳의 신발 자국, 예리한 가지의 절단면 등으로 미뤄 전문 절도단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특히 단감 시세가 높은 데다 작황도 좋아 큰 기대를 했던 터라 망연자실할 따름. 올해 지독한 폭염 속 고생 끝에 키워낸 보람이 자칫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7시 반, 8시까지 3시간 반, 4시간을 따더라도 4, 5명이 오면은 100박스 이상 따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경찰도 CCTV 조사와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 요즘, 농산물 절도도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